안녕하세요, 장난강제입니다. 저희 보물찾기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메탈로브카 4종, 그리고 더데미카드 1종, 그리고 보샷 1종 해서 총 6개의 변신 자동차 로봇을 비교해보면서 리뷰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자동차는 바로 범블비입니다. 아, 범블비가 아니라 카마로입니다. 자, 제너럴 모터스, 즉 GM에서 만들었고요. 스포츠카, 미국을 대표하는, 자, 머스탱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스포츠카가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무비에서 나와서, 자, 범블비로 변신하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해졌죠. 이 자동차는요, 한국 사람은 아니고 제이미 교포가, 자, 디자인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더 화제가 됐었죠. 자, 바로 그 카마로입니다. 카마로 빵빵. 좋아요. 그러면 카마로 들어가고요. 휘잉. 자, 이번에는 자, 람보르기니. 아마도 이름은 무르첼라고. 자, 람보르기니는요, 이탈리아, 자, 스포츠카 브랜드인데요. 자, 페라리와 함께 속도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죠. 자, 이렇게 아주 공기 역학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들어갈까요? 참고로 람보르기니는요, 성난 황소 이런 뜻입니다. 거의 맞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마도 닛산 쪽의 일본 스포츠카. 자, 자세한 정보는 모릅니다. 자, 이런 스포츠카는 별로 본 적이 없어서요. 제가 차를 엄청 좋아해서 웬만한 건 다 아는데, 뭐 닛산의 페어레이디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많은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이번에는 영국의 자존심 레인지로버. 자, SUV계 명품이라 불리는 레인지로버랍니다. 자, 차값이 거의 1억 몇천이죠? 스포츠카 수준이에요. 자, 저도 가끔 길을 가다가 보는데요, 얼마나 타고 싶던지. 디자인이 아주 멋있죠? 직선을 과감하게 사용했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터니메카드 에반. 자, 스포츠카 형태의 터니메카드를 대표하는 장난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포츠카 형태인데요, 특이점은 카드에 여기가 닿으면은 변신이 한다는 얘기죠. 좋아요. 자, 이번에는 트랜스포머 보샷의 옵티머스 프라임. 자, 옵티머스 프라임은요, 트랜스포머의, 자, 주인공이라도 할 수 있는, 자, 오토봇 진영의 리더입니다. 자, 사이버트론 행성에서 지구로 불시착했는데요. 아이고야,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변신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 자기 만들어. 어허. 자, 됐어요. 조심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변신하네요. 안 돼, 아직은 안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변신 쇼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8001번 카마로. 로봇 이름이 뭐였더라? 맞아요, 블래스터였어요. 블래스터. 자, 변신 트랜스폼. 푸킹. 자세한 변신 과정은 제 따로따로 리뷰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고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푸킹.
완성. 범블비. 자, 범블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메탈 로보카라서 합금이 잘 어울려진 아주 멋있는 카마로 로봇이죠. 좋아요. 자, 이번에는 소닉 변신. 일단은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아이고 일단 발을 분리하고요. 발을 내리고 팔을 내리고 머리를 가슴팍을 내려주면은 등 뒤에는 제가 이거 부러뜨려 먹어가지고 빠진 겁니다. 원래는 안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변신 완료. 소닉은 역시 메탈 로보카라서 여러 합금이 들어있는 머신 로봇이죠. 자, 이번에는 아이고 좀 잘 좀 서줘요. 자, 이름이 뭐였더라? 맞아요, 엑스트라. 제가 여기서 깜빡합니다. 변신. 팔을 빼주고요. 뒤에 있는 뚜껑을 빼줍니다. 다리를 벌려주고 발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위로 당긴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머리를 이리 나오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뒤에서 위로 올려주면은 완성. 역시 메탈 로보카라서 합금이 묵직한 게 특징입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데저트 변신. 퀸 퀸. 자, 완성. 메탈 로보카로 이거는 균형이 잘 잡혀요. 왜냐고요? 덩치가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트랜스포머 에반 변신해볼게요. 이거는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카드 블래스터 프레임 타이쿤. 자, 여기다가 변신시켜볼게요. 여기는 앞부분에다가 다음에는 변신합니다. 변신 메카 고. 아이고 보였어요? 원터치 변신. 에바는 자 파란색 로봇 영웅인데요. 자, 엄청난 절대적인 인기를 누렸었죠. 좋아요. 이번에는 아니 아직 안 됐다니까. 멋있게 해야지 옵티머스. 어허 성질 급하네. 자, 옵티머스 프라임 트랜스포머의 원조죠. 자, 보샷. 자, 그러면 한번 변신해보겠습니다. 충돌만으로 변신을 한답니다. 자, 충돌.
Let's crash. 자, 옵티머스 프라임은요. 두 마리 하면은 입이 아플 정도로의 자, 트랜스포머의 로봇 영웅입니다. 리더십이 뛰어나죠? 자,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자, 자동차 변신 로봇을 자, 리뷰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자, 저도 되게 재밌었는데요. 이렇게 같은 사이즈 크기에 다양한 로봇이 있다니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제 구독자 500명 돌파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여러분 빠이빠이 블래스터 소니 엑스트라 데저트 에반 오토마토 프라임 바이바이.